수도의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빼놓고는 특별히 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세 번째, 그럼 곡물류로 또 이 콜레스테롤을 잡을 수 있는 효자 식품 공개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검은 콩하고요. 귀리 아닌가요? 귀리? 아, 네. 귀리예요? 네. 네. 그러니까 거친 뭐 곡물류 뭐 이런 건가요? 네.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LDL을 떨어뜨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. 콩도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시켜서 낮추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한 연구에 의하면 아침에 반컵 정도씩에 갈아서 드시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복시에 네. 콩이랑 귀리였고요. 계속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잡아주는 효자 식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요. 해조류거든요. 보겠습니다. 김, 미역. 예. 네. 다시마. 네. 다시마. 김, 미역, 다시마. 우리 흔히 먹는 것들이죠. 이 식품들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. 알긴산이라고 하는 건데요. 네. 결국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의 장에서의 배출을 이제 빠르게 해서 흡수를 억제해서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. 톡 같은 거는 콜레스테롤하고 흡착돼서 배출을 더 용이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다섯 번째는 생선류입니다. 공개해 보겠습니다. 짠! 네. 등어. 뭐 꽁치와 고등어. 등푸른 생선. 네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요. 이렇게 네. 액체랑 비슷하거든요. 몸에 들어가면 꽃등심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안 되고 잘 흐르게 되는 거죠. 예.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서요. 우리나라 사람처럼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한테 좋아서 주 한 2, 3회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끝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견과류예요. 예. 열어봅니다. 이게 아몬드하고 이게 호두. 호두. 아, 네. 그래요. 이거는 지금 올리브오일과 비슷한 성분입니다. 굉장히 안정돼 있어서 혈관을 네. 잘 막지 않고요. 근데 이제 이게 좋다 그래서 불어 몇 개씩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두는 사실 한두 알 정도. 네. 그리고 이제 땅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아야 10개에서 15개. 아. 그 이상이 되면 마찬가지로 열량이 과다해져서 콜레스테롤도 높이고 중성지방도 높일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잡는 음식들 알려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을 역시 줄일 수 있는 생활수 저희가 5개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정리해볼까요? 첫 번째, 네.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라. 네. 네. 자, 두 번째,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높이는 음식은 자제하라. 네. 적정 체중과 혈당, 혈압을 관리하라. 네. 네. 세 번째 지나고 네 번째입니다. 네. 하루 식사는 양과 횟수와 시간 중에 어떤 걸 늘려야 할까요? 이번에 퀴즈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. 자, 한번 예은 씨 아시겠어요? 양은 아닌 것 같고. 이건 뭐 당연히 양과 횟수를 늘리면 안 좋을 것 같고요. 네.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? 천천히 먹는 그런 거 아닌가요? 네. 네. 저도 예은 씨한테 한 표. 네. 네. 당연하죠. 저 그럼 그냥 저는 횟수. 아, 그래요? 횟수일까요? 네. 양은 아닐 것 같은데요. 한번 공개해 볼까요? 네. 네. 자. 아이고, 맞았네요. 횟수예요? 횟수. 네. 왜 그렇습니까? 네. 그러게요.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사실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. 호르몬도 만들고 세포벽도 만들고요. 그래서 음식을 안 넣어주면은 간에서 만드는 부분이 한 80%예요. 음식에서 20%밖에 안 와요. 그러니까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마구 만들어내는 거죠. 네. 네. 보통 한 두 회 정도 식사를 한 사람에 비해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식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1000칼로리나 더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은 한 30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를 처음 볼 때 아침을 안 먹는다. 네. 그럼 시작이 아침을 먹이기 시작하면 한 2, 30 정도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그게 시작입니다. 자주 먹어야겠어요. 조금씩 자주. 예. 네. 콜레스테롤이나 당이 다 똑같아요. 조금씩 자주 먹는데 단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 5, 6회 이상 많아지면 소화기가 쉴 틈이 없잖아요. 네.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조금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중성지방이 높다면 운동을 해야겠죠. 그런데 이게 이제 근력 운동이냐, 유산소 운동이냐, 하체 운동이냐. 네.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하체 운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. 그러면 이번에는 방청석에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. 네. 자, 첫 번째,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. 자, 중성지방이 높다면 네. 이 운동을 해야 좀 된다. 없으시고요. 없어요. 이번에 유산소 운동 두 번째. 유산소 일곱 분이다. 마지막 하체 운동.